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딱 90일입니다. 12월 9일이니까. 대선은 내년 3월 9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양강 후보들의 선대위가 구성돼서 본격적으로 지금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본인들의 활동, 물론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그 주변 사람들의 활동 또는 우호적인 사람들의 논평, 이런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런 활동도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뭐 조금 뒤가 되겠군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의 이사장.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재명을 말한다. 이런 주제로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방송은 총 50분인데, 이 중에 실제 나오는 거는 25분 내지 30분 정도를 방송을 하고, 나머지 그한 절반 정도는 아마 본인의 유튜브에서 공개를 할 모양인데, 자, 그러면 이 MBC 라디오가 그 이재명을 말한다만 보도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신평 변호사라고 있죠? 신평 변호사. 원래 뭐 문재인 대통령 진영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를 그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윤석열을 말한다. 뭐 이런 거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태인 전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이 사람이 나와서 심상정을 말한다. 뭐 이런 거를 한번 방송한 적이 있다고 하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 이재명을 말한다 이 방송을 하는데, 마침 또그 방송을 하는 사람이 유시민 전 이사장이다. 이런 얘기죠. 유시민 전 이사장하고 저 심상정을 말한다의 정태인 전 소장하고는 대학 동기입니다. 저도 동기고요. 자, 근데 유시민 전 이사장이 정치 비평에 이걸 계기로 해서 복귀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 연말부터 한 방송국하고 이미 뭐 계약을 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정치 토크쇼 TV 프로그램에 정기 출연해서 대선 때까지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유시민 전 이사장이 본격적으로 이재명 진영에서 등판을 하는 것이다. 아,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이런 부분. 근데 유시민 이사장 우선 본인의 말을 뒤집은 게 됩니다. 본인은 두번 자기 정치 비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 4월 달에 본인 유튜브 방송 있죠, 알릴레오에서 기성 미디어를 통한 정치 비평이나 시사 토론, 인터뷰 이런 것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MBC 기성 미디어죠. 하지 않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은 것이고, 올해 1월 달에 이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 이런 의혹을 본인이 제기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사과했죠. 그러면서 저의 잘못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두 번의 약속. 이거를 이제 어기고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재명을 말한다.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또 정치 비평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워낙 뭐 화려하게 그 언변을 구사하는 사람이니까. 자, 근데 여하튼 저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 두 번의 약속을 어긴 것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어제 본인이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회초리를 하는 그런 합성 사진을 올렸는데, 자기 SNS에 올린 게 아니고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의 페이스북 그 게시글 댓글란에 이 사진하고 같이 올려놨습니다. 자, 물론 사진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습니다. 아마 윤석열 후보가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회초리로 맞은 게 아니고 호스로, 고무 호스로 맞은 적이 있다, 뭐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을 패러디해서 회초리로 본인이 때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마 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될 뿐인데, 어찌됐든 간에. 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제 본인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대선에 참전을 한 꼴이 됐다. 이렇게 보는. 그러면 유시민, 추미애, 이 사람들이 대선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판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이재명 후보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저희 같은 사람이 보면 도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자의
지지 강도. 그러니까 핵심적인 지지층의 지지 강도를 높이는 것. 자기 고정 지지층을 정말 더 아주 강고하게 만드는 데는 틀림없이 기여를 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인물들이 아니냐. 우선 그런 얘기는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본인들은 뭔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나오는 모양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재명 후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선대위를 재편하고 뭐 기동성 있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해가면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그 편지를 써서 의원 169명한테 의원회관으로 직접 배달을 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죠. 그게 이제 나는 열심히 뛸 테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좀 뛰어주세요. 라는 건데 자 의원님들이 뛰는 거 하고 지금 유시민,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뛰는 거 하고 어떤 효과의 차이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유시민,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등판하는 것 그거 아마 이재명 후보의 외연 확장, 지지세 확장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반면에 그 이재명 후보 쪽에서 열심히 우리가 흔히 왜 언론에서 빅마우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이른바 말빨이 먹혀드는 사람 뭐 이런 거를 이제 쉽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재명 후보 쪽에서 그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이재명 후보 본인이 사실은 또는 민주당이 그동안 여러 가지의 어떤 상식의 범주 내지는 중도의 범주에서 굉장히 벗어난 언행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는 사람이 적어도 중립지대에는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뭐 논평을 한다든가 우호적 논평을 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다는 게 이제 뭐 윤건영 의원이나 뭐 고민정 의원이나 뭐 자기 그 민주당 의원들 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이제 김어준 씨 정도.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김어준 씨도 뭐 편파 방송의 대명사 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김어준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원하는 게 과연 이재명 후보의 중도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는가?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해가 되면 됐지. 그러니까 중도로의 확장은 자기 고정 지지층의 강도를 높이는 지지 강도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이 정치는요 늘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후폭풍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뭐 무슨 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강도 높게 누구를 지지하고 좀 약간 특이한 행동을 하면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별도로 모이게 돼 있는 게 바로 정치다. 이렇게 보시면 유시민, 김어준, 뭐 추미애 뭐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자 이재명은 이런 사람이고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그 반대 진영에서 에이 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반대 진영에서 뭉치는 것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정치인데 그러기 때문에 중도로 확장을 하려면 자기 고정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지 강도가 외부에 뭐 좀 약간 볼썽사납게 드러나는 것 이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당내에서도 이런 사람들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데 대해서 우려가 있다. 반면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진영에는 이른바 빅마우스들이 없습니다. 있어도 몇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있어도 이게 이재명 후보의 중도 확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어떨까?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불협화음 일으켰죠. 얼마 전까지. 그 다음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완벽하게 국민의힘 사람 아닙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죠. 적어도 지금까지는 앞으로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준석 대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거기다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뭐 노무현 정부
그때 청와대 정책실장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금태섭 전 의원, 얼마 전까지 민주당 의원이었죠? 이렇게 소위 뿌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윤석열 후보 쪽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권자들은 또 기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각인이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하고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하고 제가 기자를 오래 했지만 어떤 게 기사가 되느냐 민주당 진영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별로 기사가 안 됩니다. 그건 공방만 될 뿐이고 그러나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 만약 윤석열 후보를 공격한다? 그거는 기사가 됩니다. 흔히 그게 얘기하는 개가 사람을 물은 거는 기사가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개를 물어야 기사가 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당연한 거는 기사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김어준 이런 사람, 추미애 이런 사람이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는 거는 기사로서의 가치가 약합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 쪽과 별로 가깝지 않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거는 일단 기사 가치가 그거보다 높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장 기자들은 그런 기준으로 기사 판단을 하고요. 더군다나 자 호남의 유일한 현역 의원 이용호 의원 얼마 전에 입당했지 않습니까? 이용호 의원의 한마디는 민주당 의원들 10명이 이재명 후보를 옹호하는 것보다 중도 외연 확장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윤석열 후보는 이용호 의원이 입당하자마자 선대위원장 이런 걸 맡긴 겁니다. 그 상징성 때문에. 뭐 실제 몇 표가 더 올지 호남에서 또 뭐 이것 때문에 뭐 윤석열 후보가 응? 뭐 많은 지지를 받게 될지 그건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지만 적어도 그 상징성만은 분명하다. 그거는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거 있죠. 또 윤석열 후보 뭐 편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여러 가지 뭐 공격 이제 뭐 때로는 두둔도 하고 때로는 이재명 후보 뭐 비판도 하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 쪽에는 있습니다.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국민의힘 편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씩 거드는 거는 파급력이 있는데 그러나 유시민 추미애, 뭐 김어준 이런 사람들이 거두는 거는 중도로의 파급력은 없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제가 이 썸네일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 쪽에는 이런 빅마우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쪽에는 빅마우스가 있긴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외연 확장에는 도움이 안 되는 빅마우스들이다. 이것만 해도 벌써 이 두 후보 간의 경쟁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하는 건 명확해지는 거죠. 거기다 뭐 요즘에는 또 검찰도 자꾸 도와주고 있더군요. 친정권 검사들이 아무리 뒤져도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관련한 것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오히려 윤석열 후보와 그 부인 김건희 씨가 반사 이익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아무리 계속 수사한다고 해도 유권자들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간파를 한 거죠. 아, 1년 넘게 뒤졌는데 안 나오네? 그럼 없는 거지. 이렇게 돼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빅마우스들이 양쪽에 있지만 도움이 되는 빅마우스와 도움이 되지 않는 빅마우스. 이 차이가 또 대선 승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